반갑습니다. 이 현직 대우인데 뭐 원로 대우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아, 우리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배 여성 정치인, 또 법조인 출신이라서 또 법조인 출신인 저로서는 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의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말 예쁘시죠? 왜 예쁘냐? 얼굴도 예쁘지만 일 진짜 야무지게 하니까 예쁘시지 않으십니까? 네. 제목도 딱 마음에 듭니다. 왜 싸우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싸워야 됩니다. 이 정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냥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요새 잠을 잘 못 잡니다. 왜냐? 정말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저보고 요새 얼굴이 안 됐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뭐 진짜 잠을 못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여기서 사고쳐 저기서 사고쳐 안보만 사고칩니까? 경제도 사고칩니다.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곳곳에서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뭐 누구는 좋아 누구는 싫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이제는 다 하나로 통합해서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포사회로 되고 있다. 헌법가치는 무너지고 공포사회로 되어가고 있다. 자유를 말할 수 없고 우리의 말하는 자유가 침탈되고 이럴 때는요 용기 있어야 됩니다. 용기. 저는 용기의 아이콘 이현주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독재 4단계를 말합니다. 이 작년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온 건데요. 이 신독재 국가, 저는 대한민국이 신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코노미스트지 정의 규정에 따르면 첫 번째, 위기의 정권을 잡는다. 이 정권은 촛불 운운하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신독재 두 번째 단계는 그러고 나서 적만 찾아다닌다. 이 정권 2년 동안 한 거는 적폐청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는 게 뭐냐? 방송과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KBS의 이 방송 장악 엊그저께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또 사법부 다 장악됐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하는 것이 신독재 국가의 네 번째 하는 것이 선거법을 고쳐서 장기 집권을 꾀한답니다. 지금 국회에 선거법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요 정말 다부지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반문 연대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해서도 지금 이 조국 수석 뭐 서른 몇 번 페이스북을 올렸대나 그러고 있습니다. 대안은 내놓지 않고 반일 감정만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랬어요. 2년 내내 북한 파리하더니 이번에는 또 친일 반일 일본 파리하냐 그랬습니다.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싸울 수 있으려면 반문연대 큰 틀 아래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힘을 합치는 데 있어서 저는 주요 인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주요 인물이신 것 같아요. 우리 주요 인물 중에서도 특히 더 주요 인물이신 우리 이현주 의원님과도
우리가 큰 틀 아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싸울 그날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내년 총선 그리고 그 2년 후에 다시 정권을 찾아옴으로써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꼭 같이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모두 이현주 의원님께 큰 기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또 객석으로